제가 마스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오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풀린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많죠. 나는 정말로 성경 말씀, 하나님 열심히 따라서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다 드리고 열심히 말씀 따라 살아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내 인생 이렇게 가다가 망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느낌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망한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지금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 함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나는 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올바르게 말씀 따라서 행했는데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한 채 그저 본능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냥 나도 말씀을 무시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본능 따라 살아갈까?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너지고는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 시절에는 진짜 많은 갈등을 하며 살았고요. 지금도 그런 갈등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갈등 가운데 잠깐 신앙적인 양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비교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나의 본능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특별히 내 신앙의 양심적 갈등이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세상의 본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지난주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선택했다라면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본능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성공했어요. 오늘 쉬고 싶은 본능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으니까요. 예배를 선택했으니까
한 가지는 이겼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는 엄청난 본능과의 갈등을 합니다. 핸드폰을 꺼낼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나의 여자친구를 생각할 것인가? 지금 졸 것인가? 아니면 깨어날 것인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갈등 가운데서부터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근슬쩍 지금 깨어있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갈등하다가 무너집니다. 술이라는 갈등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난 술 안 마시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갈등해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일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고 그냥 세상의 문화 가운데로 뛰어들고는 하죠. 성적 갈등 앞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나는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교회 목사님 따라서 거룩한 성전을 갖추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보고 천연기념물이라고 놀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갈등합니다. 이씨, 어차피 놀림받을 거 나라도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막 살아가면 좋지 않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내가 외톨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 갈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선택하고 있는 그 선택이 옳은 것이라고 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말씀을 집어던지고서 세상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갈등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말씀을 따라서 죽게 하듯 일하는데 어느 순간 죽게 하듯 일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호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호구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이 불법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삶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 유혹은 아, 이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유혹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뭐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과 갈등 가운데 세상을 선택하고 말씀을 내려놓지만 오히려 말씀과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은 진짜 행복은 내가 말씀을 내려놓는 그 순간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2020년 들어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갈등에 무너진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들 다 너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진짜 행복들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결과는 뭐예요? 진짜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아니요. 행복 끝, 고생 시작.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어쨌든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은 하나도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인생 가운데 절망과 아픔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네. 아담과 하와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수룩하게 나와요. 성경 역사 전체가 바로 이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향한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만이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도, 순종함으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순종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도, 순종함으로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던 다니엘도, 순종함으로 선교 역사를 써내려갔던 바울도 모두들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순종의 끝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해서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순종이고 능력이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순종할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요, 한 담대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여인의 담대함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이 여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 여인의 담대함조차 말씀의 순종함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가서 지낼 만한 곳에 머물러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러 일으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니 말이오. 그 여인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가족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지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수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진하게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아들이 살아난 이후에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이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은혜의 기억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함께 일어나 가서 지낼 만한 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낼 만한 곳에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막상 말씀으로만 보면 이 명령은 굉장히 쉬운 명령 같습니다. 그냥 떠나고 지낼 만한 곳에 머무르면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리고 성경 역사로 보면 이 여인의 집은 굉장히 부유하고 상황적으로 지위도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근이 있을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결단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에 살기 힘들어서요? 이전부터 이 나라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상황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블레셋 땅에 더 큰 성공이 있었는가? 블레셋 땅은요, 살기 좋은 땅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황적으로도 기근이 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풍족했거든요. 너무나 좋은 날씨가 있었거든요. 상황으로 보면 떠날 이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여인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떠났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한 것이죠. 성경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자신의 이성으로 계산했을 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비롯한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 이 순종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이대로 끝난 다음에 저에게 똑같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으니까 나도 그러겠다. 나도 아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와서 너 오늘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했지. 노아도 너 배 지어 라고 말했으니까 뜬금없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지. 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짓지 못했을 거 아니냐.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충분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들이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노아에게 말씀이 있었을까요? 노아에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성경책 펼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사랑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좁은 문으로 가고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희생하는 길에 가고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말씀은 수없이 많은 명령들,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이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그 목사님의, 한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한 학생이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서 막 말씀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친구와 같이 앉아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지를 찾아봤어요.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인생 가운데 9번 정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00년이 넘는 인생 가운데 9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말씀을 통해 내게 음성이 들어와도 내 욕심에 취합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제가 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 딸이 딱 보면은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딸은 언제나 단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단 거를 3번 먹을 수 있는 기회, 저희 아내가 딱 그렇게 적어놨는데 아내가 사라지면 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아빠 단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딸을 사랑하지만 딸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밥을 먼저 먹어, 그러면 아빠가 엄마 몰래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딸이랑 약속을 하면 딸이 그 말을 수긍하고 알았어요, 밥을 먹을게요 하고 밥을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애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해요. 단 거 안 준다고. 아빠가 단 거 안 준다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면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펼쳐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지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인 거예요. 우린 너무나 많은 나의 욕심을 붙들고 있어서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에 순종하려 들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말씀에 순종한 인생이 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또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데 그 놀라운 일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했던 여인의 삶 가운데 어떤 담대함이 있었는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년이 끝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왕에게 갔습니다. 아멘.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돌아와서 블레셋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떠날 때는 엄청난 부자였고 집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른바 그 여인의 재산을 몰래 갈취해 버린 것이죠. 이 나라가 그 비리를 통해서 재산을 몰수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재판정이라고 해봤자 나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나라는 너무 크고 여인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여인이 느꼈던 절망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왕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여인이 보여줬던 용기 중에 가장 멋진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 저는 이 용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걸어왔던 과거의 여정 가운데 여인은 요령을 따라 살지 않았고 그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에 나아갔고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두려워할 것은 왕이 아니라 이 여인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졌던 담대함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한 번 더 소망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왜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걸어왔던 시간들 가운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올바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올바르지 못했던 과거로 인해서 내일이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일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떳떳한 삶을 살아가야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따라 떳떳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보일 것 같지만 나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건 결국 두려움일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
세상 가운데서의 당당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먼저 그날과 그 을을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가 행복했고 떠날 때가 불편했어요. 불행했어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상황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대함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용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담대한 용기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용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 가운데 담대하지 못해요? 세상 가운데 친구들 앞에 왜 담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족 앞에서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담대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은요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죄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도망친 자리엔 끊임없는 죄를 양산해내는 삶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를 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더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결국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심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심에 역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찬스는 어떤 찬스들인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와시아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집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살려낸 사람이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인이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갔어요. 내 땅과 내 재산을 이제 돌려달라. 당신이 착취해간, 당신이 훔쳐간 내 땅과 재산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러 나아갔어요. 때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7년 만에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왕에게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사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여인에 대해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던 그 타이밍에 여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간 거예요. 내 돈 내놔! 이러면 딱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타이밍이죠. 딱 그 순간 그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왕! 저 여인이 지금 바로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 여인입니다. 저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억수로 운이 좋든지 성경이 MSG를 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너네 커플 어떻게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만났어요. 또 그 대학 어떻게 성적에 맞춰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간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붙어서 운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붙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여인에게 담대한 용기가 있었고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용기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마저 떨어진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갖고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요. 순종한 자의 용기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만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하여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강구하면서 욕심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적은요, 나의 욕심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자의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만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순종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만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가 열심히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자꾸만 무시한 채 나의 욕심을 내가 채우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날마다 놓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한 이렇게 그냥 멀리서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욕심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으로 찾아올까요? 그 욕심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채워진 욕심으로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왕이 여인에게 묻자 여인은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인을 위해 관리한 사람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모두 돌려주어라. 그녀가 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도 합쳐서 주어라. 아멘. 하나님은요,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인을 넉넉히 채우십니다. 왕이요,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여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두어들였던 모든 수확도 합쳐서 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한 여인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될 단어가 있다는 keep going, 계속해서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아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딱 이 타이밍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마존 다녀온 건 다 아시잖아요. 아마존에 1년 동안 갔을 때 저에게 엄청난 상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가기 전에 부끄럽지만 한 자매를 오랫동안 좋아했었던 한 자매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이 자매도 굉장히 뜨거운 자매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곳에서 순교한다라면 나는 평소 혼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마더 테레사 같은 자매였어요. 좋은 자매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마존에 들어가서 한 달 있다가 휴가 한 달 있다가 경비행기를 타고 딱 나왔는데 메일이 한 통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매 장문의 메일인데 구차한 이야기들이 막 적혀 있는데 딱 마지막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너랑 헤어지고 싶어 이거였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네. 그 일뿐만 아니라 아마존에 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들은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에서 추방당하기도 했고 아마존에서 결국 추방당해서 상파울로에 내려와 있기도 했어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추방당했고 브라질에 저 혼자 남겨져서 포도 잘 못하는데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나 스스로에게 외쳤죠. Keep going. 끊임없이 이곳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간 이유가 바나어로 찬양을 번역하는 사역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찬양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포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포어를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어와 포르투갈어를 동시에 그 찬양집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저에게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어로는 다 만들었는데 이 바나어를 브라질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포어를 완벽하게 구사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계속해서 잘못된 오류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브라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주 지적인 한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사람이랑 만나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가 끝나고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선교 가서 선교는 하고 연애만 하고 오셨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나름 엄청난 간증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집도 완성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마을 가운데 찬양의 앨범도 제작할 수 있게 하셨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마을을 통하여서 네 개의 마을이 똑같은 찬양집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고 제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큰 가장 감사한 건 제 아내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린 자꾸만 작은 계획, 내 욕심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서 멈추고 순종하기를 멈추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Keep going.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바로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은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FA 가는 거야. 순수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런 물질적이거나 이런 내 안에 특별한 일들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신다라는 그 자체,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을 그가 책임지신다라는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진정한 축복, 그 순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 다해 순종하는 사람의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나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절망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니요, 절망은 100% 찾아올 겁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이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펼쳐드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나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가지 한 가지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겼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평안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할까?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경험할지어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내가 생각하는 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하시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
예배합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의 희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단둘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시다.